자, 이제 뇌풀기를 해볼 텐데 최근 인터뷰를 보니까 문제적 남자를 즐겨 본다고 언급을 했어요. 아, 네.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하면은 솔직히 TV 볼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이제 문제적 남자를 보면 같이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하니까 문제적 남자 계속 볼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즐겨 봤거든요. 전 처음에 이장원 오빠 되게 좋아하거든요. 문제 너무 잘 푸시고 하셔서. 근데 어떻게 데뷔를 하셨지? 라고 보니까 가수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가수셨더라고요. 여보세요. 문남을 3년을 넘게 페퍼톤스로 나왔는데 그거를 가수셨더라고요는 좀 예. 그걸 잊고 있다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? 그냥 문제 잘 푸시는 프로 문제 풀 프로 문제로 문제로 프로 문제로였군요. 그냥 저 카이스트 나온 굉장히 네, 네. 방송 감각 있는 네. 카이스트 출신 심재평이랑 제 절친이랑 네. 15년째 남몰래 음악하고 아, 네. 페퍼톤스라고 하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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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퍼톤스 한 번 더 홍보할 수 있게 드린 겁니다. 네네네. 네. 자, 현재 스코어가 타일러가 2승 1승을 하면 이제 선물을 받아가고요. 박경, 하석진 씨가 1승 이장원, 전현무 0점입니다. 와. 반가워. 이거 창피한데. 아니 현무 형 별로 안 놀라운데 장원 형 무슨 일이에요? 별로 안 놀라운데. 이장원 씨가 좀 부진했어요 좀. 그죠? 그러게요. 이상하다. 예.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. 장원 형도 그럼 이거 부진 계속되면은 저 부진했을 때처럼 왜 요즘 부진한지 그거 한번 특집을 하면 안 돼요? 왜 그는 요즘에 부진한가. 예. 왜 부진한가를 특집으로 하면서 그 앞 화면은 가수셨더라고요. 처참하게 만드죠. 그래야 자극이 돼. 아, 눈물 날려 그래서.